자라 TV의 자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세혁이 봅니다. 오, 소리 너무 다 들려서 아는구나. 이제 잘 안 들리죠? 자야 되는데 한번 타봤습니다. 볼게요. 뭘까요? 맞춰보세요. 뭘까요? 맞아요. 최애자 뭐. 왜냐면 우리 집은 더우니까. 맞춰보세요. 보이스를 너무 오래 켜놔가지고 더워요. 바보같이. 쌍화탕 아니고 매실 아니고 초코우유 아니고 머리가 많이 자랐죠. 저번에 라이브 했을 때부터 커피 아니고 대추차 아니고 초코프로틴 정답입니다. 아, 틱톡 해야 되는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틱톡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밥을 대충 챙겨 먹어가지고 프로틴이랑 이거 먹으려고. 이거 하루경과 까나리를 왜 먹겠어요? 귀 존절로. 그쵸, 귀 잘생겼죠. 틱톡 안무과제. 그쵸. 틱톡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마음은 먹고 있는데 뭘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생얼이죠. 그럼요, 생얼입니다. 어우, 네, 너무 피지. 생얼입니다. 씻고 왔습니다. 벌써 구멍 났냐고요? 어디? 아, 예. 네. 이거 민소매여가지고 시원한 거라 구멍이 났네요. 여름용, 제 최애 잠옷 여름용 민소매인데 겨울에도 입습니다. 오늘 오
와카다미야? 뭐지 이거? 이거 뭐죠? 맛있다. 야식은 안 좋지만 캐슈넛 맛있네요. 이거 하루 견과제 되게 좋아하거든요. 늦은 시간에 뭘 먹는 건 별로 좋진 않지만 캐슈넛 테이크 프로틴 맛있네요. 요거트 뭐죠? 요거트 무슨 맛있네. 요것도 보글 맛있네요. 와, 근데 엄청 많으신 분들이 새벽 2시인데 안 주무시네요. 이걸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냠. 12시에 퇴근했다고. 아유, 고생하셨네요. 이거는 커피 아니고요, 초코 프로틴입니다. 24일날 뭐 하냐고요? 글쎄요. 뭐 할까요? 어, 애들이 얘기하지 않았나? 요새는 열심히 운동하고 잘 먹고, 제 인스타 스토리 보신 분들 알겠지만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먹고 열심히 또 일하고. 핫방 라이브 어떻게 해요? 누구랑 해요? 아, 얘기 들었죠? 그래요, 취소됐어요. 저희 그거 멤버들이랑 다 같이 브이앱 하려고 했는데, 그 뭐야, 이제 5명 이상 모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크리스마스 이브 때 좋은 콘텐츠를, 조금 재밌는 콘텐츠를 하려고 했는데 아쉽게 취소가 됐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멤버들 다 같이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커피 아니고요, 넷플릭스 보죠. 그때 그 민소매 맞아요. 제 최애 잠. 운동 사진 더, 제발 더.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죠? 에휴, 지금 몸이 성숙인데 이거를. 아유, 보여드릴 데가 없네요. 아쉽네요. 아유,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나, 이거. 각자 집에서 인스타 라이브 합방? 그것도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애들이 시간이 다 돼야 될 텐데,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장담을 못하겠네요. 스윗도 안 봤어요. 재밌다고 하던데, 웹툰부터 해가지고 재밌다고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아, 저는 넷플릭스 보는 거 좋아하는데, 막, 한번 마음을 먹어야 돼요. 막 50분, 1시간 반. 막, 거의 이런 콘텐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짧게 짧게, 빨리빨리 치고 빠지는 그런 콘텐츠가 좋은데. 아무튼. 눈을 너무 좋아요. 티비로 신서유기 보는 중이에요. 그리고 여긴 방이 아니고 거실입니다. 아, 사탕 물림살. 안 빠졌어요. 살 좀 쪘는데 지금 한 1kg에서 한 1.5kg, 2kg 정도 찐 것 같아요. 아우, 웃으며 인사해가 핸드폰 벨소리. 아, 감사해요. 네, 살쪘어요. 한 1, 2kg 정도. 도토리 채집 전문가. 봤나보네요. 한참 관리할 때보다 한 1, 2kg 쪘어요. 그 인스타 스토리 사진 찍은 게, 체지방이 좀 붙은 상태로 찍은 거예요. 어휴. 군대 나오자마자 찍었으면, 어휴, 큰일 날 뻔했어요. 아주 그냥, 어휴, 어휴. 어휴, 어휴. 아, 근육이 찐 건가?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요새 헬스장이 다 닫아가지고, 맨몸 운동을 하고 있는데, 턱걸이랑 부시업 바랑 이렇게 하고 있는데 브레이크업 제 컬러링 그 노래 뭐죠? 그건데 Somebody 나나나나나나나 그거죠? 진짜 오래된 노래다. 뿌뿌뿌뿌뿌뿌뿌. 올라 칠레. 식단도 관리하죠. 관리하면서 먹는데, 아, 이게 닭가슴살만 너무 먹어서 그런지 뭔가 조금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생선 이런 거 골고루 먹어야 되는데 요새 좀 이렇게 골고루 못 먹고 계속 닭가슴살만 먹다 보니까 조금 속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소화도 안 되고. 하이 콜롬비아. 와. 하이 인도네시아. 진짜 많은 나라의 팬분들이. 네, 연습실에 러닝머신이랑 철봉도 있고 줄넘기도 있고 아령도 있고 그래요. 홈트 하셔야 돼요, 여러분. 스쿼트나 런지 집에서 하루에 뭐 20개씩 5세트 한 100개씩 꾸준히만 하고 주무셔 보세요. 런지 100개, 스쿼트 100개 충분합니다. 여성분들 건강해지실 거예요. 허벅지랑 엉덩이가 탄력적으로 변하실 거고 아주 자신의
몸에 자신감이 생기면서, 아주 자신감이 넘쳐지실 겁니다. 힙업에는 그 엉덩이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뭐, 어떻게 설명을 나중에 뭐 기회가 된다면 알려드릴게요. 네. 무릎 안 아프게 하는 방법. 찜질을 자주 해주셔야 되고요. 근데 그게 온찜질, 냉찜질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 있는데 그거 잘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언제 만날까요? 불가리아, 와우. 아이. 100개가 너무 힘들 것 같으면, 아니, 그러니까 20개씩 5세트인 거죠. 그래서 100개를 채우라 이 얘기예요. 그게 좀 어려우면 10개씩 5세트에서 50회, 스쿼트 50개, 런지 50개, 이렇게. 본가 가면 완전 먹어야죠. 맛있는 거 많이 먹어야죠. 드라마 스무살을 보고 왔어. 와, 언제적 드라마냐? 스무살. Hi, Hong Kong fans. 그러게요. 헬스 트레이너 같은 소리를 해서 죄송해요. 이 새벽에 죄송하고. 근데 요새 뭐 지인분들한테도 제가 항상 이렇게 식단 얘기해주고 식품 추천해주고 막 운동해야 된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근데 운동을 하셔서 그 에너지를 키우시고 아드레날린을 이렇게 계속 나오게 해줘야 뭐죠? 코로나 블루?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우울한 뭐 그런 마음들이 싹 날아가면서 좋아질 수 있으니까 홈트가 힘드시다면 충분히 걷고 아니면은 따뜻하게 옷 차려입고 뭐 줄넘기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로 하루에 한 20분, 30분 컴백 해야죠. 저희도 멋있는 가수의 모습으로 컴백을 해야 되는데 그러게요. 새우. 아살라모 알라이콤. 맛있는 것도 많이 드셔야죠. 그럼요.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추우니까 겨울 좀 자야 되니까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볼리비아, 멕시코. 와우. 턱살이 하나도 없다니, 여기 다 턱살인데. 와, 오빠 진짜 잘생겼어요. 지인들 말고 우리한테도 식품. 아니, 요새 뭐 편의점 같은 데 파는 프로틴 음료 그런 것도 엄청 좋고요. 단백질 음료. 뭐 그다음에 프로틴 과자. 진짜. 아, 진짜 제가 좋아하는 프로틴 치즈볼인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프로틴 치즈볼. 프로틴 유. 이거는 정말 눈 감고 먹잖아요? 그럼 진짜 치즈 과자인 줄 알아요. 진짜 뻥 하나 안 치고, 정말. 직각 어깨 보이나요 지금? 그리고
프로틴 치즈볼. 과자 먹고 싶을 때 있잖아요, 다이어트 하면. 그럴 때 참지 마시고 이런 거 드시면 진짜 좋아요. 앞광고 아니고, 우리, 저도 어쩌다 우연치 않게, 제가 다니는 헬스장에, 관장님께서 주셔가지고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도 드셔보면, 아주, 좋아하실 겁니다. 운동은 다 좋은데 아침에는 일어나서 얼마 안 돼서 힘드니까 조깅이나 스트레칭 이런 게 좋은 것 같고, 근력 운동하려면 확실히 저녁이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살이 덜 찌죠. 왜냐, 맛이 진짜 일단 맛있는데 탄수화물이 4g, 당류가 1g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어머 세상에. 근데 단백질은 21g이 들어가 있어요. 오! 다른 과자들에 비해서 맛도 안 떨어지는데 맛있고, 그래서 좋습니다. 하트 먹는 중. 아, 아, 하트로 각을 하는 중. 아, 여러분이 보내주신 하트를 제가 다 먹고 있습니다. 와구와구, 허버허버. 와, 진짜 먹는 것 같다. 입술 계속 움직이니까. 진공청소기. 아우, 잘 먹었다. 야무지게 먹었다. 면치기 아니고 이거 하트치기. 아, 맛나다. 하트로 재밌게 잘 놀았네. 오빠 MBTI 아이돌이래요? 웃겼죠? 이거 솔직히 웃겼다. 내가 봤을 때 이거 히트 친다, 이제. 다른 분들 이제 하신다. 면치기 말고, 이제, 인스타 라이브 하면 하트 치기. 말레이시아, 하이. 이게 막 되게 신기한 기능들이 많은데, 이거 뭐야? 뭐 이거 질문을 보내주신 건가?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집이고요, 거실이에요. 넷플릭스 풍요 속 빈곤이래요. 화장 지운 건가요? 화장 안 했어요. 말랑한 복숭아, 딱딱한 복숭아. 말랑한 복숭아가 맛있지 않나요? 왜 점점 어려지는 것 같아요? 관리를 잘해야죠. 에휴, 그럼요. 늙으면은 여러분들이 안 좋아하실 텐데, 아주. 아, 진짜 어려운 기능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건 뭐야? 이 사람의 라이브 방송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 라이브 방송을 시청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이 사람의 라이브 방송을
이 사람이 무슨 사람인데? 나? 이 사람의 라이브 방송을 볼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 라이브 방송도 이게 무슨 소리지? 이게?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가 어쨌든 같이 늙죠. 같이 늙는데 멋있고 섹시하게 늙어야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또 계속해서 좋아해 주시는 마음도 생기고, 그리고 또 내가 하이라이트 팬이다 딱 이렇게 얘기할 때또아또 자신감 넘치게 또 얘기하실 수 있죠. 아, 일본 팬분도 오셨네요. 하이. 곤방와, 곤방와. 저녁 인사 곤방와. 기태기 형? 무슨 소리지? 저번 달 자기소개 때 하이라이트 팬이라고 오빠들 영업하고 왔어요. 아유, 고마워요. 잘까요? 언제 주무실 거냐고 다 물어보시네. 다들 피곤하신가 보다. 초딩 때부터 팬이었는데 대학생. 와, 너무 고맙네요. 그러게요. 하태가 코로 들어가나, 이번엔. 네, 저도 어둡게 해놓는 거 좋아해요. 다들 언제 자냐고 하니까 내가 이걸 꺼야 자는 거 아닌가? 그래서 언제 자냐고 계속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쵸, 비염 소리. 아, 내일 출근하시니까 출근하시는 분들은 얼른 주무세요. 여기 내가 글을 쓸 수도 있네. 안녕.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내 인스타 라이브 방송에 내가 댓글을 안녕이라고 쓴 거야? 이건 뭐야? 이건 뭔데? 로우. 아, 효과. 이건 뭐야? 이게 뭔데? 이건 뭐야? 오우씨. 오, 이건 좀 무섭다. 이건 뭐야? 아, 신서유기 소리 너무 웃겨요?
신기한 거 진짜 많네. 그 다음에 또 뭐 재밌는 거 없나? 이거는 바꾸는 거고.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하지 왜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 요즘 듣는 노래. 오, 질문을 선택하여 화면에 보여주면 시청자 공유하세요. 이걸 누르면? 아, 이렇게 하면 이 질문이 보여요? 사투리 잘하죠.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어. 마. 요즘 빠진 노래 알려주세요. 이거 보이나요? 요즘 빠진 노래. 요즘 빠진 노래 뭐가 있을까요? 요즘 빠진 노래. 요즘 빠진 노래. 요즘 빠진 노래는 아니고, 그, 제이든의, 윌 스미스 아들 있죠? 제이든의, 캐빈 피버. 진짜 좋아요. 뮤직비디오 색감이랑, 그, 어떤 해변인지는 모르겠지만, 차, 오픈카를 타고, 그 해변가를 가거든요. 여러분, 제 라방 끝나면 꼭 그 뮤직비디오 한번 보고 주무세요. 여행 가고 싶어지실 거예요. 진짜 노래가 너무 좋아서 저는 그 군대에 있을 때 그 음악 들으면서 2시간, 3시간씩 한국 그거 한국만 무한반복 해놓고 운동했답니다. 그다음 케빈 피버 제이든 꼭 진짜 추천입니다. 겨울에 어울리는 노래는 아닌데 진짜 들으면 아침 출근길에 들으시면 당연히 출근길은 힘드시겠지만 조금 신나게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으실 거예요. 노래가 진짜 신나거든요. 요즘 운동 홈트 합니다. 회사에서 철봉, 푸시업바, 아령, 복근 운동, 허리 운동, 맨몸, 하체 운동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줄넘기, 러닝머신. 몇 살이냐고요? 32살이죠. 90년생인데 빠른 생이라 32살로 살고 있습니다. 그냥 90년생으로 치면 31살인가요? 그냥 90년이면 31살일 거예요. 회사 가면 다른 오빠들 만나죠. 저희 회사인데요. 연습실에 노래방은 아니고요. 노래 연습하는 곳 있고 춤 연습하는 곳 있고 곡 작업하는 곳 있고 그러죠. 프로틴에 물 탄 거 아니고 네, 물 탔어요. 프로틴에 물 탔어요. 10살 차이는 어때? 아유, 뭐 10살 차이든 몇 살 차이든 저희를 좋아해주시는 팬분들은 아주 다 좋습니다. 사무직이요. 글쎄요, 지금은 자리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노래방 가고 싶으시다고. 그러면 요새 블루투스 노래 마이크가 잘 나와요. 한번 사서
소음 공해 조심하시면서 불러오세요. 스트레스가 풀리실 수도 있어요. 헐라. 오빠는 섹시파, 잘생긴파, 둘 다 하고 싶어요. 몸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요새 잘 먹고 잘 자고 운동 열심히 해서 그래요. 뭔가 좀 커졌죠. 그쵸? 가슴도 커지고 팔도 두꺼워지고 그렇습니다. 팔도 두꺼워지고 몸도 점점 좋아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도토리 선물해 달라고요? 도토리 찾기 쉽잖아요. 오, 태국 팬분들. 타일랜드. 그죠? TV로 유튜브 연결해가지고 노래 흥얼거리는 것도 스트레스 풀려요. 뭐 청소할 때도 그렇고. 아, 오, 노래방으로 V앱 한번 켜줘요. 오, 이것도 괜찮은 콘텐츠겠다. 안 싸우면 다행이야. 찍을 때 힘들었어요. 에이, 힘들더라고요. 어떻게 한 달 만에 10kg 뺐어요? 뺄 수 있어요. 식단 관리 잘하고 운동 잘하면은. 볼살 있는 건데 한 1, 2kg 쪘어요. 타이완. 오. 터키. 운동이요? 운동은 자기가 체력이 되는 정도만 해야죠. 30분도 충분해요. 꾸준하게만 하면 30분도 충분하고 1시간 하실 수 있으면 1시간 하고 걷기를 많이 하셔도 좋고. 日本のファンの皆さん, 곤방와. 캐롤, 요새 재즈, 캐롤 재즈? 재즈 캐롤? 캐롤인데 약간 재즈틱한 거 그런 거, 듣는데 좋더라고요. 좋더라고요. 입술 관리 비법은? 립밤을 잘 바릅니다. 오, 용인! 용인에 계신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Let it snow. 눈 오면 좋겠다. 이브든 크리스마스든. 네, 트리 안 했어요. 계속 들고 있으면 팔 안 아픈데요? 한강 걷는 거 좋아하죠? 운동 안 하고 프로틴은 먹으면 빠져요? 운동 안 하고 프로틴, 그쵸. 운동 안 하고 그냥 기본 생활만 하시는데 식단만 하셔도 살은 빠져요. 식단 을 잘 지키면. 밥 먹을 거 다 먹고 간식으로 식단 드시면 살 안 빠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운동 안 하고 식단 하시면 살 빠집니다. 대학 붙으셨어요. 축하해요. 유튜브 하고 싶죠. 하고 싶은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진짜 저도 그렇게라도 해서 더 많이 팬분들 뵙고 싶습니다. 고기 플러스 비빔면 대 고기 플러스 비빔밥. 와, 솔직히 둘 다 너무 맛있는데 뭐가 맛있을까. 근데 삼겹살에 비빔면
진짜 진리죠. 저희 두준이 M2에서 먹은 거 봤는데 진짜 맛있게 잘 먹더라. 근데 PT 선생님 해줘요. 해줄게요. 찾아오세요. 아주 열심히. 더는 저기 PT 선생님 해달라고 얘기 안 할 정도로 아주 힘들게 시켜야겠다. 유튜브로 주로 뭐 춤도 보고 브이로그 이런 거 봐요. 일본에 사시는, 뉴욕에 사시는, 어디 뭐 캐나다에 사시는 그런 한국인 분들이 찍어 올리신 브이로그 이런 거 보고 대리만족하고, 그다음 뭐네막 5분 순삭, 무한도전 5분 순삭 이런 것도 축구도 보고. 브이로그? 저 브이로그 한번 보러 오실 건가요? 열이 많은 게 아니라 집이 되게 따뜻해서 그래요. EPL 보죠. 식스맨. 진짜 옛날이다. 댓글을 조금 더 크게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진짜 브이로그 하면 할게 없을걸요? 밥 먹고, 운동하고. 회사 가고. 팬분들이 찍은 직캠이나 모험동영상 보죠. 어우. 아유. 그때 생각하면서 막 보다 보면 추억과 기억이 새록새록 나고. 너무 감사드리죠. 저희 그렇게 열심히 찍어주시고. 편집해서 올려주시고 너무 감사드리죠. 진짜 유튜브 그러게요. 재밌게 막 뭔가 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오프에서 얼른 보고 싶다. 울기강. 네, 울기강에 또 놀러 갈게요. 자주 보는데 그거 아이디를 까먹었어요. 혹시 그 아이디랑 비번 알려주실 수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울기강 관계자 여러분. 필리핀 팬도 오셨네요. 댄스 커버 올려주면 붐샤카라카 생각날 것 같아요. 그때 거 조금 기억나는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요. 유튜브에 오빠 이름 많이 검색해줘요. 왜요? 제 이름 검색하면 뭐가 좋나요? 뭐가 좋나? 아이디 찾는 것만 해도 이렇게 재밌어. 아이디를 찾다니? 무슨 아이디를 찾아? Hi from 광주. 아, 웃긴데. 페루와 페루. 네이버에 오빠 이름 검색해보죠. 비밀번호 적어뒀는데 핸드폰을 바꾸면서 또다 날라갔어요. 울기강 관계자분들 제가 한번 놀러 갈 테니까 아이디랑 제 비번 좀 주세요. 땡큐 땡큐. 아이 공주, 공주에 계신 팬 여러분 안성. 예. 부산.
양산. 인형아, 안녕. 오, 베트남. 노트 10 플러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저도 아이폰으로 갈아타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기계치여서 쉽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 아이폰 너무 예뻐요. 이번에 12 나온 거 봤는데, 아, 진짜 이쁘긴 이쁘더라고요. 아, 그래서 지금 곰곰이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 초딩 때부터 좋아했는데 어제 취업했다고. 와, 축하드려요. 아이폰이 더 쉽다고요? 그래요. 저도 옛날에 아이폰 썼었는데, 그때는 막, 그 뭐지, 공인인증서 넣기도 정말 어렵고 막 이랬는데, 요새는 많이 편해지고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생각해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도 편하고 좋죠. 네, 다 좋죠. 시리아, 와우, 인도네시아. 네. 뭐 갤럭시 쓰시는 분은 갤럭시도 편하고 아이폰 쓰시는 분은 아이폰도 편하고 자기 편한 거 쓰면 되죠. 뭐다 이쁘고 성능 좋은 건데요. 거제도 저 10이에요. 저랑 커플포네요. 12 프로 실버 짱 이뻐. 저 빼고 다 아이폰이어서 쑥스럽긴 합니다. 저만. 역시, 기계치 티를 너무 내죠, 제가. 팬분들도 아시더라고요. 아, 삼성페이 쓰죠. 아, 그건 너무 좋아요, 그쵸? 지갑 안 갖고 다녀도 돼서 너무 좋아요. 나랑 갤럭시 S21 기다리자. 어우, 그거 되게 이쁘게 잘 나오던데. 와우, 게임! 동훈이랑 두준이 해가지고 재밌다고 하는데, 아, 저는 애들이 가차 하자고 하면 하는데, 저는 게임도 잘 못해서, 민폐일까봐, 그러네요. 연아야, 안녕. 단체로 폰 맞춰주면 좋겠다. 아, 모델을? 어떤 모델이건? 브라질, 와우. 페루, 인천, 필리핀, 시리아 불러서 제 시리가 대답했어요. 김포. 초딩 때부터 좋아했는데, 이제 졸업 연주 축하해요. 떨지 말고 잘해야 돼요. 파키스탄. 온양온천 뭐야? 요즘 곱슬 어때요? 이래요. 엄청 많이 자랐죠. 처음 라방 했을 때보다 훨씬 많이 자랐죠. 근데 오늘 머리를 예쁘게 잘 말렸나 봐요. 샤워하고. 되게 펴지기 이쁘게 잘 됐죠. 요새 진짜 사람들이 파마했냐고 물어봐요. 파마 아닌데, 내 머리인데. 이쁘죠? 셀카 잘안 찍어요. 못 찍겠어요. 군대 가기 전에 또못 찍었는데, 요새 더못 찍겠어요. 12 미니, 그거 실제로 봤는데 진짜 장난감 같고 진짜 작고 귀엽더라고요. 배고파요?
하루 경과 같은 거 먹어요. 가슴 근육 오저용 앙. 그러게요, 진짜 가슴이 더 컸었는데. 그러게요, 점점 더 커지네요. 그러니까요. 애플페이 되면 진짜 좋을 텐데. 그게 한 가지 아쉬워. 오늘 현금 없어서 붕어빵. 와, 붕어빵 진짜 맛있겠다. 계란빵도 진짜 좋아하는데. 다혜도 안녕. 너, 그러면, 가을이 안녕. 손민수 시켜줘? 이기광, 나 이기광 손민수 시켜줘, 뭐야. 동훈이 대놓고 아이폰 12 갖고 싶다고. 아이폰, 좋죠. 정은이 안녕, 수진이 안녕, 아이란. 그쵸, 운동할 때는 열정을 저처럼 하셔야 됩니다. 뭐든지 자기 좋아하는 일에는 열정을 쏟아보세요. 유정아 안녕. 귀칼, 귀칼 보려고요. 귀미르칼라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그거 아닌가요? 원피스가 항상 1등이었는데 진짜 오랜만에 원피스를 이긴 애니? 만화책? 그래서 기대하고 한번 보려고요. 마이 프린세스 기억나죠? 눈썹 자랑? 눈썹 왜? 눈썹. 끊었어. 눈썹은 잘생겼죠. 천안 호두과자 맛있죠. 그쵸, 곱슬 32년차.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파마하는 줄 알고. 요새 머리 아주 자연스럽고 아주 마음에 듭니다. 아주 이뻐요. 찬이한테 셀카 비법 받아요? 찬이 셀카 잘 찍는데요? 받아야 되겠다, 내일 만나서. 사진 좀 올려주세요. 자주 한번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척! 삼척 가보고 싶네요. 오빠 손이 너무 커서? 저 손 적당한데? 수원. 크, 나의 군부대. 수원. 식빵기광? 왜 식빵기광이었죠? 스토리에서 입었던 후드티? 그거. 팬분이 보내주신 것 같은데? 팬분이 보내주신 옷이에요. 위아래 세트. 되게 이쁘더라고요. 와, 댓글이 엄청 밀렸어. 내가 엄청 밀렸네. 가슴이 식빵 같아서요. 아. 부산 놀러 오면 기장 카피? 알겠습니다. 나중에 코로나 끝나면. 고추짜장 맛있겠다, 군산. 앞머리를 어떻게 살짝 까죠? 머리가 엄청 너무 길었는데? 이렇게?
머리 기르고 있어요. 마초 오빠? 마초까진 또 아니고. 마초까진 또 아니죠. 좋아하는 향. 은은하, 은은한 거? 볼리비아. 광주. 광주. 할머니 보러 가야죠. 전라도 광주. 그쵸, 온라인 말고 진짜 팬미팅 콘서트장에서 보고 싶네요. 어쨌든. 모두들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프로틴 초코맛 말고 추천하는 맛, 곡물 맛이요. 진짜 미숫가루 같고 맛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인스타 스토리 올린 거, 그거 진짜 맛있어요. 그거 진짜 맛있어요. 프로틴 음료 중에 내가 먹어본 거 중에 진짜 맛있는 맛이었어. 에콰도르. Thank you, Ecuador fans. 네. 이제 시간이 늦었으니까 또 이렇게. 제가 너무 오래 했네요, 이렇게. 오래 할 시간은 생각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또 출근이 늦으시면 안 되니까.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잘 주무시고, 내일 출근 잘 하시고, 학교 잘 가시고, 일 잘 하시고, 하신 일 다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자요.